동물들의 사랑 독차지하는 연어 스테이크 만나볼까요? 주인공인 연어보다도 먼저 등장한 양파. 와. 깔아주고 덮어줘야 하다 보니 넉넉하게 준비해야 한다는데요. 양파의 단맛이 되기도 하고 연어의 비린맛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3시간 정도 냉장 숙성을 해놓습니다. 아, 이렇게 해놓고요? 기다림에서 기대로 바뀌는 건 시간 문제. 어머, 여러분, 이 연어 촉촉한 것 좀 보세요. 훨씬 촉촉하네요. 여기에 완벽을 기하는 주인장의 또 다른 필수 과정. 밑간을 할 때 무언가를 더합니다. 연어 스테이크 팁. 소금, 후추, 올리브오일, 바질, 오레가노인데요. 소금으로 연어의 처음에 간을 해주고 후추를 뿌려줍니다. 그 다음에 올리브오일을 발라주고 바질과 오레가노를 함께 뿌려줍니다. 허브의 향을 함께 느낌. 먹기 때문에 더 향긋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겠네요. 이러니 맛있어질 수밖에요. 자, 주인장만의 연어 스테이크 매력 이제부터 보여드릴게요.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약불에 달군 프라이팬에 준비한 연어를 올리는데요. 이때 껍질부터 올리는 것이 관건. 이렇게 하면은 껍질부터 구워지기 때문에 바삭한 식감이 업 된답니다. 잘못하면 뜯어지니까. 충분히 구워졌다면 겉은 타지 않고 속이 제대로 익을 수 있도록 조심조심 뒤집어주세요. 다 익힌 연어는 철망에 옮겨 기름기가 빠질 수 있게 기다리는 동안 양념을 준비할 차례. 데리야끼 소스를 끓여 맛을 더욱 진하게 내고 연어와 함께 조리는데요. 그 다음은 타이밍이 생명. 살이 뭉개지지 않도록 포치로 빠르게 열을 가한 뒤 마지막으로 화룡 점정. 레몬 껍질로 느끼함을 싹 빼고 상큼함으로 꽉 채워주세요. 이게 포인트네요. 세심함으로 품격을 높인 인기 최고 연어 스테이크가 완성. 완전 퓨전이에요. 레스토랑 부럽지 않은 근사한 한 끼를 상사합니다. 엄청 가득 들어있네요.